안녕하세요, 여러분. 에이플스윔의 쫀지입니다.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여 비트 주세요. 비트킥입니다. 우리가 좀 장시간 편하게 수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? 음악을 예로 들자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오락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. 자, 이 음악에서 보면 중간에 박자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음악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죠. 안정감이 없어요. 그쵸?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 날짜가 언젠지 몰라. 안 나와 날짜가. 그래서 그냥 계속 공부만 하는 거야. 굉장히 막연하죠. 동기부여가 사라집니다. 자,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장시간 수영을 하고 싶으면요, 막연하지 않은 안정감이 필요해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만의 고유한 박자를 가져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박자를 줄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킥입니다. 비트킥의 종류만 해도 벌써 뭐 2비트, 4비트, 6비트 등 다양한데요.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4비트, 6비트, 6입니다. 그래서 우리 비트킥 한번 부시러 가볼까요? 고고! 4비트 킥은 양팔에 두 번씩 킥을 차줍니다. 저희가 걸을 때 올라가는 팔과 반대쪽의 다리가 올라가잖아요. 하지만 수영은 같은 팔, 같은 다리로 시작합니다. 6비트 킥은 4비트와 같은데 마지막 구간에만 킥을 한번더 차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,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한 가지 있는데요. 우리가 비트킥으로 킥의 개수가 준다고 해서 상체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. 발차기의 양이 주는 대신 우리는 질을 높여야 합니다. 그래서 그냥 박자에 맞춰서 다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한번찰때 정말 물을 정확하게 깊게 눌러 차주면서 한번찰 때마다 우리 몸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꼭 질을 높여서 차주셔야 됩니다. 그러므로 킥은 무조건 당연히 신경 써서 차주셔야 합니다. 여러분,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면서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그럼 이만, 뿜지였습니다. 안녕!